무례와 같은 박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계하고 또 정출하고 이렇게 납회까지 여러분들께서 비상여건이 안 좋은 여건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죄송합니다. 식순을 위해서 자 우리 저기 물안개 회장님을 모시고 이제 인사말을 들어볼 텐데요. 자, 이분 성함은 이름이 김진이에요. 두자입니다. 별명이 남진이에요. 별명은 남진인데 남진이라고 하시면 굉장히 신경질내요.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이분이 장점이 그 남자 보는 눈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거. 그거 하나 이제 인정합니다. 자, 그럼 우리 물안개 회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그리고 오늘은 비가 오락가락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잡미다에 새로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정말 우리 총무님들하고 또 고무님들하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이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분 한 분 우리가 신경 써서 해드린다고 이렇게 뭐 이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혹시라도 부족한 점 있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사랑이 부족하시다면 저에게 오십시오. 제가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행사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새벽 1시까지 외우더만 한 글자도 안 틀렸네. 대단하십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우리 저기 임원진 분들하고 고모님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장군 고모님. 아니, 그냥 인사만 하세요. 인사 다 해. 장군입니다. 우리 장군을 사랑하는 장군입니다. 대표로. 아, 너무나 멋집니다. 자, 원려 고모님. 반갑습니다. 다음에 고모님 누가 있죠? 또 고모님 나오셨습니다. 아, 너무 젊어. 그리고 막내 낙선배 고모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임원분들. 자, 카페장님, 저희 우리 행복 카페장님 소개시켜드릴게요. 담임 미치터를 거의 만든 분입니다. 사실은. 자, 그다음에 북카페장님. 원래 아, 아름 못해요. 아름 못해요. 긴장하셨어요. 그 다음에, 아니 임원분들이 이렇게 안 보이니까 그 다음에 저 우리 서울지역장님 냉면. 자, 냉면님. 그 다음에 아 우리 저기 대구에 대구에 맨날 월척 경상도 지부장님. 다마코스 담당자입니다. 이분한테 다마코스 물건 사시면 굉장히 DC 많이 해드립니다. 나오세요. 앞으로 한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총무님 소개를 안 했잖아. 자, 두 분 나와주세요. 원래 회장님이 소개를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고생. 정말 제가 이분들 소개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 진짜 우려 같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분들은 충주서부터 해가지고 이 정출, 아니 그 납회 밥사를 위해서 계속 매주마다 다니고 결국 이 상품 이런 것도 해외 직구 뭐 해가지고 진짜 머리에 지진 날 정도로 준비 많이 하신 분입니다. 네. 자, 뜨거운 박수 부탁드릴게요. 이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행사를 참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캡나이트. 자, 그리고 캡나이트 닥쳐. 우리 저기 예술원님 그 우리 스태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식사 먼저 하시지. 아니, 이 아까 찍었어야죠. 이 끝났는데 아까 이만큼 있었는데. 뭐예요? 늘. 야, 역시 주방장님 요리 솜씨는 대단해. 금지 없어졌네. 5분 전에 찍으려고 왔는데 금지 없어졌어. 5분 전에 다 나갔어요. 아, 끝났죠. 안 되죠. 형님 뭐 혹시 뭐 죄 지시거나 기소 중이잖아, 아니잖아.
내가 뒤지어서 안 돼요. 일하라고 제가. 짜지. 어, 아직 안 왔어요. 배달 아직 기다리기야. 하드가 정지야? 짜증나서 그래. 하드가 정지야? 거기서 정지됐더라고. 아마도 그 부분에서. 누가 차단시켰어? 하드가 한도 정지. 한도 정지. 빨리 얼른 하시오. 아니 걔가 술을 긁잖아. 거부해. 마그네틱이 거부해. 우리 진짜 없어? 딱 한 잔만 먹고 싶다. 종이컵으로 가도. 그때만 오는 것 같아. 이상하게. 여기 사이가 너무 좋아서. 아, 공냥공냥. 다음으로 또 언제 또 와가지고서 딱 그. 공냥공냥이야. 완전히. 고정체 내려. 고정체 내려. 바닥에서 불려가지고. 얜 매밥이고 얜 찰밥이에요. 얜 매밥 찰밥. 와 포인트 죽인다 진짜. 1등 하려면 날 세야 돼요. 날 세. 새벽 3시에 나와요. 그래서. 새벽 3시? 3시까지 하면 안 되겠네. 네? 큰일 났네. 몇 시에 나온다고? 부모가 시간 딱 맞추려면 좋은데. 네, 지금도 좀 된다.
전에보다 또 뭐가 좀 틀려 보인다. 틀려 보인다. 이거 탈락이야. 마음대로 탈락을 시켜. 잘 가라. 자, 멘트. It's for you, and from far away, please hear me when I say, I'm nothing without you. 자, 예, 저 붕어 몇 시쯤 나왔습니까? 2시 그때가 처음에 사진 찍은 게 2시 47분. 예, 그래가지고서는 그게 그 여기 그 뭡니까 그 타임 스텝인가 뭐 뭔가 하는 걸 그걸 깔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 까는 시간이 또 한 10여 분 걸리는 바람에 예, 그래가지고 2시 한 57분? 예, 그 정도 시간에 예, 잠을 더 잘까 하다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잘까 하다가 에이 그래도 깬 김에 나가자 해가지고 나왔더니 그래도 그게 그래도 와주네요. 아, 그래서 저기 저기 1등 하신 소감은? 1등 한 소감이라는 게 뭐 그렇죠. 뭐 조사라는 게 큰 거 적은 거 잡을 때도 있고 적은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대회에서 1등 한다는 거는 좀 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아, 잡니다하고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아, 잡니다하고 맞으니까 잡니다에 좀 충성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Please hear me when I say. 야, 잡니다 천조해라. 기대가 좀 컸고, 그리고 저희가 이거 6월 달에 정출을 여기서 했는데, 그때는 4자는 안 나왔지만, 3자 후보나고, 뭐, 월척, 뭐, 턱걸이 이런 거, 한자만큼 한 3마리, 4~5마리, 뭐, 이렇게 나왔어요, 6월 달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혹시라도 내년에 저희가 행사를 여기서 또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뭐 덕통리에 고기가 안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우산입니다. 여기 분명히 고기가 있어요. 근데 고기가 안 난 이유가 핑계지만 약간 날씨? 비? 뭐 이런 거. 그냥 항상 우리 낚시꾼들은 그렇잖아요. 가면서 그냥 항상 아쉬움이 있고 핑계거리 많고. 하여튼 거기까지 하고 자 이제 시상을 할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을 어려운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패밀리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 계실까요? 패밀리. 아 맞춤 보세요. 아, 몰라요? 아 저요? 몰라요? 오 패밀리. 패밀리가 무슨 뜻입니까? 잡으세요. 인권을 지키. 안 할래. 신발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자, 오른발 오른손 오른 신발을 이렇게 모시고 이게 던지는 거예요. 저거네요. 넘어야 돼요. 다예요. 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설명 드릴게요. 아 여기를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돼. 제 등자치가 1, 2등 반을 뽑는 겁니다. 자 연습 없어. 연습 없어. 자 하나 둘 셋 다 보는 거야. 야 장하라 대고 써.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끈에 장발 붙이. 그렇지. 자 일단 거기 세 분 먼저 해주세요. 세 분. 얼굴을 맞춰 얼굴을. 그렇지. 다음 분. 아 기다려. 아니야 마누라 기다려. 아직 기다리고 있어. 한 사람씩 한 번.
3등 맞죠? 아우 나 3등이야? 4등 5등 6등 6등 마누라 6등 여기 있잖아 여기 두 개 있잖아 너무 멀어 8등 여보 저기 뒤에 두 개 더 있는데요? 아 7등 8등 7등 8등 나 6등 6등이야 야, 이렇게 세게 던져서 자 1등 쳐서 쳐서 쳐 언니는 오시는 거 빨리 오세요 거예요, 다 오셔야 돼요 상품 받으신 분 다 오셔야 됩니다 아 이렇게 잘 보셨어요? 서방님 저기 서방님 백석이야 백석님 맥나이 나라짱님 기억 잘 안 나세요? 아 너무 이렇게 참 여성회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너무 빛나는 것 같아요. 자, 자 오늘의 이 기쁨을 상품은요? 오늘의 이 기쁨을 뭘로 표현하고 싶으세요? 자, 저기 상품이 좀 세집니다. 부스톱 치겠다는 거? 부스톱 치겠다. 부스톱 시작! 하나 더 상품 키워야 돼. 하나! 하나! 둘! 몰라, 나 괜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야, 이게 끝났어요. 자 모임이 어떠셨습니까? 네, 좋았어요. 좋았어요?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인원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는데요. 조금 지나니까 너무 너무 좋더라고요.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네. 네, 내년에도 꼭 오실 거죠? 네, 기회가 되면 올게요. 네. 그래, 누님들 많이 좀 모시고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쓰레기를 말끔하게 다 치웠습니다. 쓰레기를 저쪽 차에다가 다 싣고 갑니다. There I know when I look into your I just whispered through the dark So blue that somehow I found my way to you I love you, I'll be by you